안녕하세요. 컴온. 제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정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줘요. 오! 대박. 둘, 셋. 아이즈온 미. 안녕하세요. 아이즈온 뉴스의 앵커 안유진입니다. 우! 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아이즈온 뉴스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도 엄청난 뉴스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벌써부터 많은 위저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확인해주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 뉴스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일단 권셀럽님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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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서울가요대상이랑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 조금 길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신인상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과분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또 저희가 이제 위즈원 분들께 이 기쁜 마음을 더 좋은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테니 저희 정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즈원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신인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때요? 왜요? 사실 우리 은비 언니가 멘바잖아요. 멘바. 아 그게 뭐죠? 멘트 바보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방금 봤는데 멘바가 아니던데요? 네. 되게 잘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위즈원들 보면 또 제가 이렇게 막 긴장을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긴장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방 수상 소감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엄청난 수상 소감이었어요. 울지 말아요. 수상소감이었습니다. 그러면 뉴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잠시 퇴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 와중에 제가 하나 보고 댓글을 하나 봤는데 오늘 유진이가 너무 예뻐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감동을 받아서 눈물 한 바가지 흘리신다고. 축하합니다. 은비 좋다. 너무 좋다. 은비야. 유진아들 응원해. 크크크크크크 신인상 축하해.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진행해볼까요? 잠깐 발소리가 들리는데 최근에 남산에 갔다 온 채원 언니와 히토미 언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잠깐 누가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할게 지금 들어보세요. 아니 채원 언니 지금 아이돌은 12명인데 어떻게 두 명이서만 쏙 남산 가서 자물쇠도 채우고 어떻게 두 명이서만 자물쇠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해명해 보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쌈빵 조합으로 남산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저희 히토미랑 저랑 둘 조합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친한데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히토미랑 가자고 했어요. 다음에 또 같이 가고 싶네요.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토미언니 가서 뭐 했어요? 어땠어요? 채원 언니랑 케이블카도 타고 메시지 조금 짜물쇠도 굴고 사진도 찍고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멤버들 다 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 유명한 돈까스 먹었어요? 먹었어요? 유명해요? 네, 완전 유명해요. 아 진짜? 완전 맛있어요. 난 왜 남산 돈까스 엄청 유명하지 않나? 치즈 돈까스? 아니야. 치즈도 인기 있는데 그냥 돈까스. 와, 우리는 떡볶이랑 치즈 떡볶이. 대박. 그럼 다 같이 갔을 때 나중에 돈까스 먹자. 아 좋. 히터맨이가 쓰는 걸로. 와. 오케이 기대할게요. 이거 또 반응이 핫해요. 또 채원 언니랑 희초미 언니랑 오니까 핑크 채원이 아이고 싸마치라고 하시네. 싸마치가 뭐예요? 싸마치? 토미 한국어 굿. 와 감사합니다. 러브. 채원 너무 예뻐요. 러브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이뻐. 채원이 누나 예뻐요. 누나야? 히짱 카와이. 카와이? 히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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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어? 와. 여기 언니 사마치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언니가 가끔 좀 욱할 때 나오는 그거를 재훈이 무서워요.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남편이라서 히터맨이한테 그랬어요? 에이, 무서워요. 히터맨한테는 안 그랬지. 재훈이 무서워요. 아, 무서워하는데? 소영! 조금? 야! 아, 매콤쌈 알겠어요.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잠시 퇴장해주세요. 안녕. 이 뉴스는 내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뉴스는 딴따라단 저희가 곧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코 언니가 딱 공지할 게 있다고. 나코 기자 한번 모셔볼까요? 나코 기자! 나코 기자! 지각이야 지각 나코 기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코 기자. 네, 나코입니다. 진지하게 진지. 드디어 2월 6일 일본 데뷔 싱글 밤에를 앞두고 데뷔 쇼케이스가 내일 열립니다. 아, 러브님 방금 대단했어요. 엄청났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엄청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 얼만큼 했는지 조금만. 얼만큼? 이거 표현을 하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이만큼. 아~ 이만큼. 아~ 너무 귀엽다. 얘들아 일본 데뷔 축하해. 크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나코 귀여워. 나코 언니. 나코 사랑해. 나코 따롱해. 따롱해. 한국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 가고 싶다. 나코 텐션 좋아 오늘. 텐션 네, 좋아요? 맞아요. 텐션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 그럼 언니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마지막 뉴스. 뭐예요? 바로 내일 쇼케이스에서 많은 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굿즈를 소개를 해요. 하는데 아이즈원 아이즈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랑 함께 입어요. 와 진짜 예뻐. 바지 같나요? 바지? 바지 있어? 바지요? 네. 바지, 바지 어디 있어요? 저기 달라고 만들어주세요. 없으니까 이거한테 이거한테 이거를 네, 잘 어울린 거를 이거. 잠자면 너무 행복하게 부드러워. 귀엽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 굿즈인데요. 와. 제가 이게 뭔지 알아요? 뭐죠? 뭐 어, 이게 굿즈라고? 뭐 이게 굿즈라고? 이게 뭐야? 나에게 굿즈였더니 너무 가지고 싶어. 잠시만 다른 색깔이 있잖아. 이렇게 다양하다니. 이렇게 다양합니다. 세 개나 있어. 네, 세 개나 있어요. 색깔이. 무난해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어느 날을 쓰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약간